2월에도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가 풍성합니다. 무술년을 상징하는 황금계를 해학적으로 풀어낸 기획 전시부터 무료 국악 공연과 축제까지 다양합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고서적과 서예 물품이 가득한 책장 밑에 누런 강아지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개들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 참 재밌었고요. 너무 그냥 한번 보기 아까워서 핸드폰 카메라 들고 막 찍고 있었어요. 무술년을 상징하는 황금계를 38명의 지역 작가와 10명의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개가 인간하고 가장 친밀한 동물이잖아요. 개를 그림으로써 올해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행복을 많이 느끼는 그런 한 해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웃과 그림을 공유하며 새해 애군을 줬던 전통이 재현된 이번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삐를 당겼더니 화면 속 아이들이 썰매를 끌기 시작합니다. 얼룩말이 튀어다니니까 좋았어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공연도 다양합니다. 남광주시장에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야시장 축제가 시작되고 광주 전통문화관에선 무료 국악 공연 등이 선보입니다. KBC 이준호.